과거의 수령님의 생전의 유혼을 받듯이요 민족 분열 사상 처음으로 대난 북남순의 상봉을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김종일 장군님. 온결이가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시각이었습니까? 민족 분열 55년 만에 이루어진 이 뜻깊은 사변. 언결이가 민족의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르며 끝없는 감격과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족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이 상봉을 마련해 주시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혈육들을 만나신 듯 따뜻이 맞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 풍모에 감격을 금치 못하며 이들 모두는 우리 장군님께 남녘결의의 마음까지 합쳐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풀어나가자고 하실 때 위대한 장군님의 살이 중년하고도 애국의 적적인 말씀 앞에 시정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김대중은 김종일 국방위원장님께서 내놓으신 방안은 민족을 위한 탁월한 명안이라고 자기 심정을 토놓았습니다. 언결이가 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 소식으로 격정에 휩싸였던 이 나날은 남녘인민들이 오보이 장군님의 한없는 동포에 의해 정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된 나날이었습니다. 연회장에서 김대중과 그의 부인이 다른 식탁에 갈라져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북과 남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하자고 하는 때인데 리산가족을 만들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그의 부인을 곁으로 다정히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신 그 풍모에 남측 성원들은 끝없는 흠모와 존경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1천만 결의에게 자국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안겨주는 선언문을 내놓자고 하시며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도록 하신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안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 성업을 이룩하려는 북남 공동선언이 온 세상에 발표된 2000년 6월 15일 이날은 정녕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진 역사의 날이었습니다. 언결에게 통일에 대한 끝없는 환희와 신심을 불러일으켜준 6.15 공동선언,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 그렇듯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참다운 애국의 적의 사상, 선군정치의 위력이 나온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는 끝없이 경탄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채택, 55년 동안 이루지 못한 민족의 중대사를 단 55시